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애호박, 마디호박, 한 개를 심어서 200개 따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자, 근데, 아, 너무 늦었네, 따는 게. 자기야, 200개 딸 수 있겠지? 탔어. 글렀어. 왜? 내가 그랬지. 얘가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키울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이게. 저 위에 봐봐. 다 떨어졌지. 말라서 다 떨어졌어. 봐봐. 다 떨어졌네. 아, 저희가요. 잔뜩 달린다고. 애호박 한 개를 심어서 200개 따기 목표인데요. 아, 저희 집사람 말대로 텄어? 라고 생각. 아, 근데요. 아직 모릅니다. 자, 왜냐면은, 아, 이게 애호박이요? 어른 호박이지? 참나. 아, 얘네들을 따줘야, 위로다가 영양분이 쫙쫙쫙쫙 올라가서, 그 다음 거 따고, 그 다음 거 따고 그러는데, 아, 이 호박을 따주지 않아가지고요. 그거 버려야지. 야, 너무 손 좀 눌러봐. 물렁한가? 물렁해. 아니 버려야 돼. 된장찌개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겠네. 야, 자기야, 이거 된장찌개 버려. 왜 후벼 판대야 또? 아, 된장찌개 못 어떻게 끓여 못 다셌어. 못 먹어. 씨를 꽉 찼네. 아, 나 미치겠네. 자, 일단요, 다시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개 심어서 과연 200개를 따려고 하면은요, 이 애호박은 호박이 되는 건요, 뿌리가 왕성합니다. 왕성해가지고, 일단 뿌리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줄기 확보를 해주면은요, 충분히 200개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여기, 얘 하나, 아들순 네 개 올라간 것만 내두고요, 여기는 절단하겠습니다. 헐! 자! 여보! 아까워 죽어나. 여기까지지? 아까워 죽는다고! 자. 이렇게 뿌리를 하나, 두 개, 세 개 자르고 공간 확보를 해서 얘만 잘 키워서 200개 한번 따보겠습니다. 그럼 쟤는? 쟤는 이제 여기 올라올 때까지만 따고 얘가 저로 넘어간다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자, 반장원. 아, 자, 집사람이요? 반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얘네들 때문에, 여기 있는 호박이 가지가 뻗지를 못해서 그만큼 뒤늦게 달릴 거고요. 또 하나 둘 세 개 뿌리를 없애줌으로써 이 뿌리가 쫙 가가지고 뿌리 공간도 확보하고 위에 줄기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서. 아, 아까워. 아니야, 아까운 게 아니라 얘네가 다 커버 한다니까. 자, 일단 하나를 땄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주워다 먹는 거를. 다섯 개, 여섯 개 건늙었어. 어이씨, 여섯 개. 왕남 아니야. 그리고 왕남. 영양분이 위로 못 올라가가지고요 떨어져요. 일곱 개. 줄기에서 나온 거지. 여덟 개. 아, 이게 뭐야? 이거 빨리. 마디에서 달리는 거지. 다 빨리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뭐? 어머나 어머나. 이거 너무 늦게 따줘가지고 영양분이 못 올라가서 이거 다 말로 죽는 거 봐. 아, 아까워 죽겠네 진짜. 아이고, 다 떨어졌네, 이런데. 어휴. 자, 얘도 늙었어요. 말로 주고 영양분이 못 올라가서. 자랑질하더니. 얘까지 얘는 놔둘까? 따줘, 에이. 자, 제대로 둘, 넷, 여섯, 일곱 개. 아, 여기 스물 몇 개였었는데, 거의. 스물일곱 개가 지금 뭐여? 몇 개밖에 없어. 그때 내가 두 개 따먹었나? 여기서 두 개 땄어? 땄지. 아, 저기서 땄구나. 하나. 야, 이게. 아유. 이거 호박이라고 따냐? 이게 다 늙어가지고. 아,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아홉 개라고 치자. 자기야. 근데 이거 돼지가 호박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야, 이게 어떻게 애호박이요? 어른 호박이지. 안 먹어. 수세미냐? 아. 맞다, 여긴 또 시원하네. 어우, 시원해 죽겠네, 여기는. 저기도 따야 되네, 호박. 저기도 따야 되고. 저기도 따. 야, 자기야, 이거 아깝냐? 아까워. 아깝다 생각하지 말어라. 어떻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이 한 개에서 뭐, 몇? 200개 따기? 무모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 아니, 이렇게 따면 어떻게 했고요? 땀을 어떻게 따는 거지. 자, 싹 걷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걷어지고. 또 있어. 이 줄기를 갖다 이쪽으로 가서 유도를 하고, 아, 겹순을 갖다 괜히 닦았네. 겹순을 이쪽으로 유도를 했고, 아.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요, 뿌리를 싹 제거하고, 줄기도 애호박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왜냐면은, 똑같아. 이 애호박을, 아, 여기 겹순이 나왔으면은, 겹순을 갖다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겹순을 저희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한번 내리겠습니다. 자, 내려가지고, 이 호박이 밑으로 자라면서, 이 겹순이 또 퍼지게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이쪽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자랐어. 호박이, 자, 이렇게 유도를 해서, 유도를 해서, 호박이 이렇게 와서 터널 식으로 하고, 여기 또 쫙 커버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쪽으로다가 좀 몰아야 되겠다. 더 자라면 하지 그래. 호박 때문에 자라지도 못했고. 아니야, 호박 때문에 못 자랐으니까. 이제 자라겠지. 호박을 다 땄으니까 제대로 자랄 거야. 아, 더워. 아우.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여기 빈 공간을 얘가 내려가서 다시 커버를 하고 여기에 저기 성장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또 여기에 애호박이 주렁주렁 달리는 환생적인 하나 갖다가? 그럼 애호박 농사를 한번 접으고요. 아, 하나를 갖다가 200개를 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냥 이거 네 주 해가지고 8주에서 어? 몇 개 따기를 했어야지. 아유. 아, 이거 진짜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이거 아까워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여기서 이거 딱 두 개만 먹자, 이거. 예. 예, 뭐 했고요? 호박전. 먹어? 호박전. 자, 이렇게 애호박 첫 수확을 했고요. 오늘 점심은요, 애호박 전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요거 해줄 거지? 애호박 전? 우리 아, 맛배기로 저거 한번 보여드릴까? 어? 알았어, 잠깐만, 끝나봐. 자, 제가요, 아, 기필코 이 애호박 하나를 가지고 200개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는 이렇게 늙은 호박 따고. 아유, 이게 뭐예요? 자, 그리고 옆에 저희가 슈퍼 호박. 자, 국내 기네스북이, 아니요, 국내 기록이 400. 500 아니요? 500 넘지 않아? 500인가? 500kg인가? 486인가?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키우지 않고, 아, 심어놓고 방치했네. 큰일 났네. 이건 방치요. 봐봐. 아, 이거 빨리 손 봐줘야지. 자, 일단 맛배기로 보여드리는데요. 야, 호박이 일단 이렇게. 너무 예뻐. 어우. 너무 예쁘지 않아? 신노라냐, 그치? 머리 좀 쳐봐. 야. 너무 예쁘지? 응, 너무 예쁘고. 자, 여기 보면은 호박이 달리잖아, 이거. 마디가 몇 개 하나씩 달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위에도 달렸네, 저거. 자, 얘는 따줘야 돼. 하나만 키워야 돼. 그러면 첫과 하나를 키우는 거야? 아, 저게 첫과 아니야? 첫과가 아니고 하나 따주실지도 몰라. 그래? 응. 자, 여기도 호박을 따줘야지. 야, 호박 마지막에, 야, 되게 많이 달린다, 그걸 왜 지금 따고 난리여? 아, 얘를 따줘야지. 쟤가 빨리 크지. 어? 맛배기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왜 이렇게 손만, 마음이 급해서 그냥 영상 찍다 말고 저걸 집게를 물지를 않나, 지금. 그냥 막 정신없는 사람이. 막 마지막에 막 달리네. 야, 되게 많이 달렸어. 빨리 인사하고 가. 왜 그걸 따고 앉아있어. 오늘 더워서 그래? 아, 정신이 더위 먹었나.